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아침 뉴스입니다. 밤사이 충청권에 시간당 100mm 넘는 비가 내리는 등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충청권 주요 다리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 곳곳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수복 기자, 현재 장맛비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대전 갑천변에 나와 있습니다. 자정부터 밤사이 많은 비가 쏟아져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곳 갑천의 수위는 다리 바로 밑까지 차올라 있고요. 산책로도 모두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또 이곳 대전에는 시간당 60mm 넘는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현재는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현재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어제부터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부여 양화 293, 서천 280, 논산 연무 248, 금산 220, 대전 168, 세종 90mm 등입니다. 특히 서천에는 시간당 111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비로 대청댐은 새벽 5시 30분부터 방류량을 초당 700톤에서 1300톤으로 늘렸습니다. 만년교와 원촌교, 금산 재원대교와 논산대교 등 11곳에 홍수경보가, 부여 지천교 등 8곳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을 비롯해 논산, 부여, 청양 등 충남 10개 시군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고요. 천안과 아산, 당진, 홍성 예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나무 쓰러짐과 침수 피해 등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940여 건의 비 피해 신고도 들어왔고요. 논산시 내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승강기가 침수돼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비는 아침까지 충남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60mm의 강한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이후 오전 충남 북부 서해안부터 점점 잦아들어 오후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기상청은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와 시설물 붕괴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변에서 TJB 이수복입니다.